네, 오늘 레슨은 안감재단과 심지재단을 하고 완성선의 실선뜨기를 하는 걸로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그때그때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테일러 칼라의 자켓에 안감을 재단하기로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는 디자인이 뒷길이가 길고 앞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뒷길이의 그 길이에 맞춰서 안감을 허리선까지 넣고 앞판 안감은 반을 서로 재단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문양이 포키 문양이 있는 안감을 찾아냈습니다. 뒷판은 작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블랙으로 넣도록 할게요. 앞판 안감은 안단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넣습니다. 안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단 부분은 안감이 안 들어갑니다. 안감과 안단을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꽤많은데요. 안단은 바로 이렇게 라펠이 들어가 있는 원단이 되겠고, 안감은 그냥 안감입니다. 이렇게 우라라고 하죠. 석지입니다. 석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단을 우선 앞판에 넣고 표시를 합니다. 안단 부분은 안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표시를 패턴에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패턴에서 안단 표시를 해주고, 안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판 사이바랑 앞판을 붙여서 됩니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됩니다. 앞에다가 놓고 사이바를 거기 놓고 복직을 앞판과 앞판 사이바를 붙이면 되죠. 안단이 안감과 연결되는 이 앞부분에 앞길이를 조금 길게 해야 됩니다. 1인치 정도. 박으면은 안단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미싱기에서 박을 때 안감이 위로 올라갑니다. 안단 원단과 우라를 같이 박으면 우라에 이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짧아지겠죠. 우라가 짧아지니까 우라 길이를 길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앞쪽 안단 연결 부분에서 1인치 이상 길이를 조금 길게 남겨둡니다. 시접은 1cm 정도 두면 되고요. 안단 연결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안감이
우라가 품은 1cm 정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겉감이 편안하게 관능적으로 옷이 편하다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안감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미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미져서 빠진다든지 뭐 막 풀리 나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속지를 조금 더 크게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안단 레드 컬러, 안단 원단이죠. 그럼 우라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앞판 속지입니다. 앞판 속지. 라펠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원단이고 이 라펠이 들어가는 부분과 안단과 우라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싱에서 이렇게 쭉 박아 내려갈 때 안단이 우라가 짧아집니다. 약간 살짝 짧아지죠. 이즈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즈가 살짝 들어가니까 원래는 이즈가 살짝 들어가야 옷이 앞에 안마의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즈가 살짝 들어가니까 우라가 밑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1인치 정도 길이를 여유를 두고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성에서 구성을 할 때는 또 그런 노하우들이 있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판이 중요하고 뒷판은 그냥 똑같이 패턴이랑 똑같이 뜨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자켓은 뒷판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허리선까지 넣을 겁니다. 앞판과 길이 차이 때문에 허리선까지만 안감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검정색 안감으로 뒷판을 넣을 겁니다. 코를 만들끔. Make it seem like the barge in them. Got my heart, no barging in. From the pool to the floor to the couch.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ut you win and break you out. In the end, we gon' make the chat. Then we gon' hit the show. Part two, we don't need no pause. We miss you, we gon' get close. You need a power shot.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Ain't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wanna copy my steel.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Ain't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wanna copy my steel. 뒷판은 패턴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넣으면 됩니다. 길이만 얼른까지 하고
시접의 넓이는 네크라인 쪽에 너츠를 넣어서 표시를 하고요. 너츠를 한번 딱 찍어줍니다. 가위바위보로. 남은 안감은 포켓 속지를 재단해 둡니다. 포켓 속지는 가로 세로 한 6인치 정도로 해서 약간 여유가 있게 재단을 해두고 미리 줄기를 후속도 같이 떠줍니다. 소매를 재단하고, 저 몸판은 다 재단을 했고 소매를 재단합니다. 소매도 패턴이랑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와우! 밀리지 않도록 뭐 이런 문진 같은 걸 올려서 해도 되고 진피를 고정시켜도 되고요.
솜에 달린 선에 있어서 옆선의 표시를 가위로 이렇게 너츠를 넣어줍니다. 가위밥을 넣어서 표시를 해둬야 솜에 달 때 달기가 편하겠죠. 맞추어서 달아야 되니까. 안감이 굳이 소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안감이 부족해서 소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안감지로 해도 됩니다. 꼭 똑같이 안 해도 쓰고 남은 그런 이제 짜치를 이용해서 소매를 안감으로 넣어줘도 된다는 거죠. 똑같은 안감 사용하지 않아도 안감은 그게 상관이 없겠죠. 소매를 다른 우라지를 사용해도 그게 무리가 없는 거죠. 옆선 쪽에 살짝 더 파주고요. 가위로 조절합니다. 살짝 시접 부분은 안감에 러스유를 남은 걸로 이렇게 펼쳐놓고 바이어스를 좀 잘라둡니다. 단 쪽에, 뒷판 쪽에 나중에 그 바이어스를 처리할 겁니다. 바이어스로 안단, 안감 쪽에 단을 바이어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45도 각도로 바이어스를 잘라줍니다. 바이어스는 우리가 원단을 45도 각도로 자르면 이렇게 늘어지죠.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집니다. 늘어지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정확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정바이어스를 해야 됩니다. 정바이어스. 이바이어스 하면 안 되고요. 정바이어스. 묶어서 이렇게 준비해줍니다. 주로 묶어서 이것으로 준비해줍니다. 바이어스를 잘 못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있으면
원단이 이렇게 있죠. 원단이 이렇게 있으면 원단의 식소강량이고 다대, 보통 다대방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단이 이렇게 있으면 길이 방향이 있고 길이 방향 식서죠. 식서 방향이 있고 원단을 짤 때 이 다대 방향이 있죠. 이렇게 다대 방향이 있으면 45도 방향은 삼각 모양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면 이 부분이 바로 정 바이어스가 되겠죠. 정 바이어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가위로 딱 커팅을 해서 들어가서 잘라주면 정 바이어스 방향이 나오죠. 많이 재단을 많이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착착 접어서 해서 재단을 착착 잘라 나가거든요. 딱딱딱 늘어집니다. 바이어스 부분이 당기면 45도로 이렇게 늘어지죠. 원단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식서 방향은 길이 방향인데 늘어지지 않죠. 식서 방향은 양수판이 아닌 원단은 늘어지지 않습니다. 안 늘어집니다. 이렇게 안 늘어지죠. 가로 방향은 조금 살짝 늘어집니다. 아주 살짝. 스판기가 아닌 원단은 거의 늘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정도죠. 이렇게 안감은 더구나 뭐 양수판도 있긴 한데 거의 스판이 없는 거 사용합니다. 안감 요즘은 또 스판기가 있는 안감도 있긴 한데 스판기가 있는 안감은 이렇게 반문적으로 50% 해줘야 돼요. 그냥 안 까면 스판기 없습니다.